시가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김제 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이 이건식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김제 씨가 이 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전주시가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켰습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잇따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난 평화육교를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정난이 심각한 익산시가 200억 원의 공사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에 이어 군산시가 공설시장의 청년몰을 짓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건식 김제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가축 보조 사료를 구입해 특혜를 주고 김제 씨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김제에서 AI가 발생해 닭 30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김제 씨는 가축의 면역력을 높인다며 가축 보조 사료를 사들였습니다. 4년간 16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농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제품이고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이건식 김제 시장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반대하는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기도 했습니다. 가축 보조사료를 제공한 업체 운영자는 이건식 김제 시장의 선거를 도운 고향 후배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료업체 운영자 정모 씨는 지난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의 현금을 이 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제 씨의 손해를 끼친 이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경제적 후원자였던 고향 후배에게 막대한 시 예산을 지원해줘서 예산을 낭비케 한 구조적 비리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곧바로 돌려줬다는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고 계좌 추적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 측은 오늘 검찰의 기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뭐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고 지금 수사적인 과정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 시장이 김제 씨의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제 씨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이 시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치료제도 없고 우선 뭐 백신도 없고 AI가 그런 상태였거든. 그때 당시에 내 입장에서는 그런 국가기관이 공공 그 참 믿을 만한 그런 기관에서 연구 분석 등 그 제품을 쓰고 싶은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식 김제 시장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됨에 따라 김제 씨가 이 시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서남대가 재정기여자 재공모 방침을 잠정 유보했습니다. 서남대는 당초 재정기여자인 명지병원에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상실을 통보하고 재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서남대 의대 폐과 방침이 발표되자 12일에 열리는 임시의사회 이후로 판단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남대 교직원과 학생 200여 명은 오늘 서남대 의대 폐과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어제 전북도의회 정례회가 끝난 뒤 교육청으로 돌아가던 김승환 교육감 등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들과 충돌로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전북도의회 김영배 의장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배 의장은 어제 충돌로 도청사 일부 유리창이 깨지고 전북교육청 직원 10여 명이 다쳤다며 이 같은 불상사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조해 당분간 일반인의 청사와 본회의장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현장 체증자료 등을 분석해 폭행 가담자 전원을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의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가 이루어진 셈인데요.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전주 농업기술센터에 1,000만 원의 농업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15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보조금 심사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같은 셀프 심사는 또 다른 심사위원 B씨를 포함해 3년간 4차례나 있었습니다. 두 명의 심사위원에 대해 지원이 결정된 보조금은 3차례에 걸쳐 8,000만 원가량입니다. 셀프 심사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도 수년간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이렇게 관리되는 뭐 재촉, 회피, 기피 이런 조항이 그 없어가지고 이게 그 그런 그 생긴 거 이제 그래서 이번에 지금 또 개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심사위원들이 회의에는 참석했어도 평가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조금은 먼저 받는 게 임자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전주시가 엉터리 행정으로 농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큽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말 전북 서해안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지 말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난 익산 평화육교가 40년 만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막대한 공사비인데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0억 원으로 재정난을 겪는 익산시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아래로 호남선 KTX가 지나가는 익산 평화육교입니다. 지난 2010년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큰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안전진단 7년 만에 평화육교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협조를 많이 해주냐에 따라서 진행이 잘 될 거고요. 계획은요. 다만 저희는 목표는 하여튼 금년 12월에 합당한 공사를 착공하는 거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공사비는 모두 500억 원 가량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00억 원, 익산시가 200억 원을 부담합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원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막대한 공사비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200억 재정, 우리 재정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시민 안전하고 연관된 시설이고 교량이기 때문에 더구나 3년 정도만 1년에 한 70억 정도 부담하면. 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0년 제3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며 진입로 공사를 벌였지만 공사비 66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했습니다. 또 KTX 익산역 지하차도 공사는 공사비 190억 원이 부족해 4년째 중단했다 가까스로 공사비를 마련해 재개했습니다. 익산의 많은 현안 사업들이 공사비 부족으로 잇따라 터덕거려 평화육교의 재가설 공사도 비싼 길을 걷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닭고기를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려 한 가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닭고기 50kg을 학교 급식에 납품하려고 보관한 혐의로 익산의 모 축산물 가공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닭고기 25톤의 생산과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학교와 병원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부인과가 없거나 적어 임신과 출산 진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곳의 임산부가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취약 지역에 사는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를 다음 달부터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분만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진안과 무주, 장수, 순천 등 4곳입니다.
전주 남부시장에 이어서 군산 공설시장에도 20, 30대 젊은 상인들이 참여하는 청년몰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실업을 해소할 거라는 기대가 크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남부시장 건물 옥상입니다. 20, 30대 청년 상인들이 주축이 돼 청년몰을 이루고 있습니다. 옷가게와 음식점 등 30여 점포가 운영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빼놓지 않고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시장 쪽에다 이런 거 만들어놔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막 아기자기한 것도 많고 사진 찍기 되게 좋아서 친구들이랑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군산의 전통시장인 공설시장에도 이런 청년몰이 들었습니다. 군산시는 빈 점포를 20명의 청년 상인에게 제공해 쇼핑과 젊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곳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참신한 경영 마인드 및 아이들을 통하여 상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방문객 증대에 따른 기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춘 점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청년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군산 공설시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근대 역사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 확보도 시급합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군산에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월명동과 영화동에 이제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많은 관광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동선이 좀 상당히 된다. 그 동선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전주에 이어 군산 전통시장에 들어설 청년몰이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중부권 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오는 21일 출범합니다.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각 지역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생 협력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국산 장미 품종의 보급률이 계속 오르면서 외국에 주는 로열티가 줄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결과 국산 장미 품종의 보급률이 지난 2005년 1%에서 지난해 30%로 올라 다른 나라에 주는 로열티는 77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개발한 딥퍼플과 핑크하트 등 60여 개 품종이 모급돼 외국 품종 재배가 준 것으로 보고 새로운 품종 개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꽃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물그림으로 잘 알려진 한국 화가 홍성녀 씨의 기획전과 피아노 협주곡 공연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현한 윤회미입니다. 밀랍으로 꽃잎을 만들고 노루털과 송화가루로 꽃술을 만들었습니다. 선비들도 갓 정수리에 꽃그림을 넣어 풍류를 즐겼습니다. 영친왕이 어릴 때 썼던 복권에도 명성황후가 썼던 편지지에도 매화와 모란꽃을 새겨 장수와 부귀를 염원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마련한 이번 특별전에는 유물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만든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한국 전통 공예기술의 전통을 소개하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도외시하고 있는 전통적인 꽃말, 즉 꽃의 상징적인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깊은 계곡,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가 시원스레 느껴집니다. 먹의 농담과 여백만으로 표현했지만 청량한 물소리가 들릴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 길이가 10m에 이르는 작품은 완성하는 데만 1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 넘게 물그림을 그려온 한국 화가 홍성녀 씨는 이번 전시에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피아노만으로 독주곡부터 교향곡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온 피아노 오케스트라 피온클라가 다섯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곡과 터키 행진곡, 베토벤 황제 협주곡 등 다섯 곡을 선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손수레 등을 이용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보호장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사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순창군 공무원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순창군 6구 공무원 A씨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기 공사업체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 다른 공무원이 연관됐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정읍시 영파동에 있는 바이오유 생산 공장에서 기름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 안에서 작업 중이던 34살 임모 씨 등 두 명이 큰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새로 설치한 기름 탱크에 틈새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검사용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5회 전라북도 119 소방동요경연대회가 오늘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하랑유치원과 버남초등학교가 유치부와 초등부에서 각각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두 팀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 32.1도, 전주 29.4도 등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후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프로